비싼 빌딩. 그 동네 좀 뭐 공사판 이런 거 없어? 공사판인데 가면 없잖아. 어? 그런 거 없어? 대단하다. 아, 차가 막혀? 이 시간에? 차는 안 막혀. 하나도 안 막혀? 와. 수원역 앞인데. 아, 수원역 앞에는 거기가 항상 삼거리잖아, 거기가. 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3일 시간 아니야. 아. 주말에나 지금 시간 때문에 집을. 수원역이랑 사람이 맨날 많은 건 아니니까. 아. 그렇구나. 궁금했어. 어디 있냐, 나 잘 보내냐? 어. 어버이는 그렇게 있어가지고, 지구로 갔다 왔냐? 어. 갔다 왔지. 그야는 바뀐 거 하나도 없지. 그럼 안, 그래, 안 바뀌었어, 영희가. 우리 앞에 바뀐 기억을 못해서 지금. 그래.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. 갈 일이 없지. 영희 거의 갈 일이 없지, 뭐. 아, 아버님 낙골당에 모셨나? 아버님은 고종 쪽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갈 일이 없지. 아, 아니까. 선산이 보령 쪽에 있나 보다. 어? 선산이 보령 쪽에 있나 봐. 아니, 우리 여기 보령 낙골당이, 낙골당이 그 당시에 유연으로 공주에만 있잖아. 아, 이 바로 가까운 데가 보령이잖아. 아, 그게 가능해? 신청하면? 아, 가능하지. 그래도 고령 쪽에다 보실 거잖아요. 고령이 낫겠다고. 왜냐면 우리들이 내려갈 때도 서해안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경부 타고 막 이래서 서울골 가는 것보다는 서해안 타고 바로 그냥 가버리니까. 아. 그래서 그냥 이야. 고령이라면. 약 500m 앞에서 양쪽으로 직진 후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. 이야, 친구랑 그냥 멋쟁이야. 뭐가 멋쟁이야? 이거 어디? 유서 빌딩도 보러 가고. 야, 대전촌에서. 야, 이제 좀 있으면 화서동에서 짜장면을 먹어야지. 야, 너 친구가 짜장면 먹고 싶다 하는데 너 짜장면 먹어야지. 그래, 안 그래? 짜장면 한 걸 먹자. 야, 화서동에 있는 짜장면집 다 한번 다 먹어보자. 하나씩. 어? 다 많이 없어? 밥집 투어 한번 하자. 밥 맛있는 집. 한정식당. 어떻게? 화서동 한정식.